자, 그러면 예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상기 계산 금액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내역서상 금액이 모두 치료 목적의 비용임을 전체로 계산한 것이므로 상세 보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계 보장이에요. 1번, 2번. 1번, 2번 합산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약 420만원과 79만원. 그러면 약 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인정금액 약 500만원. 500만원 이상 났으니까 순환계에서 일단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2대 주요 치료비 일단은 비례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3번, 4번. 3번, 4번 더하면 약 1300만원. 3번, 4번. 그러면은 1000만원 나오겠죠. 정액형으로 1000만원부터 그 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2대 정액형 수혈 중이죠. 그래서 이분은 수술이나 혈정용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 같이 나와요. 그 총 얼마 나오죠? 35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3500만원. 근데 나는 비례형 필요 없다, 매치급 비례형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KB 하나만 순환계와 2대 정액, 네, 이렇게 가입하셔도 2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KB는 순환계와 2대 정액 이렇게 가입하시면 500 플러스 2000, 2500이 나오는 거고요. 매치 같은 경우는 순환계만 하시면은 얼마 나온다? 500만원 나오고 땡!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는 역시 메르츠가 정액형이 지금 메르츠 정액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순환계 보험료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KB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순환계와 정액형 같이 해도 메르츠보다 훨씬 더 KB 손해보험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와 그 다음에 정액형 2000만원 이렇게 가입하셔도 납입면제 미적용으로 해도 메르츠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매치 500만원 하지만 KB는 2000만원 그 정액형 내열과 허혈성 2대 주요출비 정액형 2000만원 나오고 순환계에서 500만원 합이 2500만원 하지만 메르츠는 500만원 순환계에서 나오고 끝!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예요. 스탠드 삽입 예시입니다. 일단은 순환계 그리고 2대 정액 수혈증으로 인한 2대 정액형 2000만원 가입을 했어요. 또한 비례형으로 KB 5000만원, 메르츠 3000만원 이렇게 가입했어요. 과연 어떻게 보장이 될까요? 일단은 순환계에 급여 부분만 되죠. 급여가 얼마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1만원, 대략 32만원 돈이에요. 네, 32만원 돈. 그래서 32만원 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대 비례형 같은 경우 얼마 나왔죠? 네, 비급여가 1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대 정액형에서는 수혈증, 수술 혈정용의 치료비 중환자실 치료했기 때문에 2000만원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000만원 정액치료비에서 2000만원 KB든 매치든 뭐 나온다 정액형에서는. 그리고 비례형에서는 190만원 나왔기 때문에 비급여에서 100만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순환계 같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면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매치 같은 경우는 순환계가 4만 455원, 하지만 KB 손해보험은 정액형 2000만원 같이 넣는다고 하면 37,444원이에요 그럼 매치 같은 경우는 정액형 2000만원 나오겠죠. 하지만 메르츠는 순환계에서 면책, KB도 순환계 면책이에요. 하지만 정액형은 KB 2000만원, 매치는 정액형 2000만원 안 넣기 때문에 그래도 4만원이에요. 정액형 넣으면 8-9만원 매우 비싸겠죠. 참고로 이분은 약값도 나왔어요. 3개월분이 여기 얼마죠? 네, 99,9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분이 얼마예요? 33만 3천원 나왔어요. 33,300원. 33,300원. 왜냐하면 3개월치니까 3분의 1로 나누면 33,300원 나오겠죠? 33,300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년으로 따지면 얼마죠? 33,300원 곱하기 12달 하면 399,600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순환계 보장에서는 급여는 아까 전에 병원비가 32만원, 약값이 40만원, 72만원 나오죠. 그래도 100만원 미만이니까 면책이에요. 순환계는요. 결론은 순환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액형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봤던 정액형이 있어야 저 수술 아니면은 혈정용해 치료비 혹은 중환자실 이런 셋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정액형에서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액형이 있어야 태양권 빚이 난다는 겁니다. 빚이. 네. 비령은 병원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나오고 병원비의 90% 이상은 급여, 의료보험에서 산정팀 내에서 웬만큼은 다 보장이 돼요. 병원비의 90%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액형이에요. KB 내혈관 허혈성 넣었을 때 일단은 허혈성은 똑같이 타산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다 보장이 돼. KB는. 하지만 타산은 다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8,000원, 2만원. 둘 다 합치면 38,000원이에요. 38,000원. 하지만 삼성, DB, 메리츠보다 훨씬 더 60세 기준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65세 차이도 일단은 정액형 18,000원, 그 다음에 순환계 18,000원, 그 다음에 비례어, 정액형 18,000원, 그 다음에 비례어, 저 순환계 21,000원. 같이 가입해도 거의 39,000원. 삼성, DB, 메리츠보다 65세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럼 취입세도 얼만큼 차이 나냐? 제 얼굴 예, 없어질게요. 뿅! 자, KB 16,000원 더하기 2만원, 36,000원 보장이 되죠? 삼성은 57,000원, DB 손해보험은 89,000원. 어디야 이게? 메르츠 쓰레기네. 네, 죄송합니다. 자, 메르츠는 92,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 암치료비는 정말 죄송하지만 훈국이 좋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건 비교 대상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순환계 특정 순환계 같은 경우는 KB 메르츠가 있어요. 지급사유는 순환계 질환으로 병 의원 치료지 100만원부터 돼요. 단 보건소와 약제비는 안되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자, 메르츠는 순환계 진단받고 100만원 이상부터 돼요. 연간 치료비는 100만원부터 5천만원, 메르츠는 100만원부터 3천만원. 급여 부분 똑같이 되고 비급여는 안 돼요.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60세, 70세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KB가 압도적이다. 자, 요한병원 제외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저렴한 만 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KB 손해보험은 비례형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00만원 하지만 순환계가 돼요. 무려 몇 가지? 52가지만 돼요. 하지만 타산은 내혈과 허혈성만 되기 때문에 16가지. 100만원부터 5천만원, 타산은 100만원부터 3천만원. 한도가 아무래도 KB가 더 높고요. 급여 부분은 급여 본인부담금 전체, 검사비, 진찰료, 입통원, 처치비, 수술비, 시술비 다 돼요. 하지만 타사, 삼성, DB, 메이츠, 그 다음에 현대, 삼성 같은 경우는 수혈중,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중환자실만 돼요. 비급여는 안 돼요. 하지만 타산 수혈중 되죠. 하지만 비급여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보장병원은 병의원 이상급, 타산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상급. 그래서 보장개수는 46가지, 타산은 16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폐쇄전증, I26, 스탠드 삽입술이 되고요. 심마세도 및 조동, 발전성 빈맥이 같이 되죠. 타산은 16가지만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네, 정액형. 정액형도 내혈과 허혈성 똑같아요. 나머지도 똑같아. 2천만원 똑같고요. 수혈증도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고 병원도 똑같아요. 하지만 질병코드는 25가지, 타산은 16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미세한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는 흥국아재, 예, 그리고 2대 주요 치료비 혹은 순환계 질환 치료비는 어디가 좋다? KB 손해보험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보!